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양평군 용문면 삼성리에 조경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집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습니다. 예. 본 주택은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삼성리에 위치하고 있고요. 대지 면적은 251평, 건축 면적은 37평으로 이루어진 주택입니다.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잔디 조경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주택입니다. 보시면은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이 다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조망은 양평 시내가 한눈에 다 들어오는 그런 조망이고, 뒤쪽으로는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. 보시면은 이렇게 장미 넝굴도 이렇게 다 해놨고요. 그리고 여기 사장님이 뭐 성격이 워낙 깔끔하셔서 잔디에 잡초 하나 안 나게끔 이렇게 다 관리를 하시고 계십니다. 그리고 이쪽은 창고 겸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셨고요. 그리고 강아지 키우기에도 이곳은 정말 좋은 곳입니다. 전체적으로 조경이 참 깔끔하고 정돈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주택입니다. 텃밭도 이렇게 다 가꿨고요. 이렇게 보시면은 스프링쿨러 같은 것도 이렇게 다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. 이거 뭐 텃밭 이거 뭐 장사하셔도, 요즘 뭐 야채값 비싼데 양평 오시면 이렇게 텃밭 조그만하게 해 놓으셔도 식구들 충분히 가족들 온 가족들 다 드실 수 있게끔 다 해놨습니다. 그리고 이쪽으로는 수벽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프라이빗하게 전원 생활을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. 보시면은 이렇게 테이블도 이렇게 다 석재로 톨로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요. 여기 미니 연못도 이렇게 다 만들어 놨어요. 꽃도 피어 있고, 정말 이쁩니다. 공기 너무 좋고요. 양평 뭐 전원생활 즐기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뭐 다 같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, 일단은 건강 생각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. 은퇴하시고. 일단은 여기는 공기 너무 좋고요. 그리고 물 맑고요. 그런 곳입니다. 자, 이것도 이렇게 미니 정원을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셨고, 이쪽으로 가면 야외 수전 이렇게 다 뽑아 놓으셨어요. 자, 이제 내부 들어가 볼게요. 이렇게 철문, 현관문을 열고 전실도 다양하게 놓고, 신발장은 총 3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그리고 중문이 설치되어 있어서 문 열고 들어가면, 본 주택은 총 방 3개, 화장실 2개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입니다. 주방도 큼지막하게 다 해놓으셨고요. 이쪽은 거실입니다. 거실도 보시면 층고가 상당히 높아요. 그리고 창을 많이 내놓으셔서 빛이 남향이라 잘 들어옵니다. 밖에서 이렇게 보는 뷰도 근사하게 나오고요. 그리고 겨울에
운치 있게 이렇게 벽난로도 다 설치해 놓으셨고요. 자, 여기가, 아, 여기부터 보여드릴게요. 여기가, 예, 바위인데 굉장히 넓어요. 예, 10자짜리 농이 들어갈 정도로, 예, 넓습니다. 여기 이제 붙박이 장 다 해 놓으셨고요. 이쪽에도 창을 크게 넣으셔서, 예, 근사한 뷰를 볼 수 있습니다. 다 푸르르고, 온 곳이 다 파란색입니다. 예, 스트레스 안 받고 편안하게 힐링할 수 있도록 했고요. 이쪽은 이제 화장실 해놓으셨고, 자, 1층은 방이 두 개입니다. 예, 두 번째 방은 두 번째 방도 마찬가지로 붙박이장 다 해놓으셨고요. 이것은 이제 창고, 예, 드레스룸으로 쓰셔도 되고요. 다 해놓으셨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거실 보시고, 자,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. 2층에 올라가면 또 비밀의 공간이 또 나옵니다. 예, 이렇게 방이 또 하나가 있고요. 마찬가지로 이제 붙박이장 설치해 놓고, 자, 문을 열고 나가면, 예, 아예 테이블이 이렇게 데크를 깔아 놓으셔가지고 아예 테이블로 해 놓으셨어요. 아, 이 측에서 보는 뷰가 정말 근사하게 나오네요. 예, 맑은 하늘과 청정한 공기, 예,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. 자, 다시 밖에 나왔는데요.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, 예, 여기서 뭐 차 한잔 마시면 굳이 비싼 돈 주고 카페 안 가셔도 될 정도로 예쁜 그런 주택입니다. 네. 아, 집이 전체적으로 깔끔하고요. 예, 조경이 관리가 잘 된 그런 주택입니다. 네. 영상 보시고 상단에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언제든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상담해 드리고요. 좋아요 구독도 한번 눌러 주시고요. 전원생활 하고 싶으신 분들은 망설임 없이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좋은 매물, 괜찮은 매물들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